안녕하세요.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 낭만은 편지를 싣고에 참여하게 된 오늘의 DJ 낭만 미디어 클럽 황종환입니다. 한양대학교 소속 김예진입니다. 저희 낭만 미디어 클럽의 복지관 회원 총 11분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편지를 남겨주셨는데요.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? 복지관 회원 김부미자님이 보내셨습니다. 사랑하는 딸 지윤이에게 지윤아,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. 너와 함께하며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은 매 순간이야. 너와 함께하면 언제나 웃음 가득하고 음성만 들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. 예쁜 딸 지윤아, 인생 선배로서 네가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은 엄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많은 순간에 도움을 받았어. 너 역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안단다. 엄마는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네 모습을 보며 더 바랄 게 없단다. 항상 고마워, 우리 딸.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를 생각하면 자랑스럽단다. 사랑한다. 사랑하는 내 딸 지윤아. 언제나 지금처럼 재밌게 살자.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. 라고 보내주셨네요. 네,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괜히 저희 부모님의 딸로서 더 감동을 느꼈는데요. 함께하는 매 순간이 즐거울 수 있는 관계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. 이 편지를 읽고 저희 어머니께도 어떤 때 즐거우신지 여쭤보니 딸이 언제 벌써 성인이 다 돼서 단둘이 여행 다닐 때라고 하셨습니다. 괜히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이었고 앞으로 더욱 시간을 내서 자주 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. 회원님께서도 가족분들과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김부미자님,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쁜 따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모습 참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. 어머니와 예쁜 따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